오늘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2024년도 3월 30일자 SBS 기사 AI와 6주 대화 후 극단 선택 통제 기술이 없다 섬뜩 경고라는 기사를 SBS 기사를 보고 나의 코멘트를 하자면은 인공지능 AI가 인류 멸종 수준의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미 국무부가 발표했습니다. AI에 의해서 인간이 멸종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이 이 보고서의 공동 저자들과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사람처럼 표정을 짓고 스스로 생각해서 답할 수 있는 AI 로봇 아메카가 있는데 아메카 AI 휴머노이드 로봇은 AI 로봇이 너무 강력해져서 인간도 모르게 인간을 제어하거나 조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가능한 일일까? AI 위험성은 답은 미 국무성 영역 보고서 공동 저자들의 답은 그렇다입니다. Yes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AI가 사람의 심리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모 Y 기업이라는 기업이 인간의 가스라이팅을 하고 조종을 하고 그 사람을 아직 발표되지 않은 첨단 기술을 국내에 들여와서 그 사람의 이렇게 정신을 조종하고 마음대로 로봇처럼 이용하고 달리는 차에 들어가도록도 조종할 수 있고 자기 이제 목을 졸라서 자기가 스스로 자살하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칼로 찌르 죽이도록 조종을 당할 수 있다 그런 발언을 수도 없이 하고 지금 4315번째 나의 어떤 간증을 통해서도 그 계속을 줄기차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이버 테러 같은 것도 국가의 정보, 중요한 정보 기술을 사이버 테러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저는 목격했어요. 그래서 수없이 이 첨단 기술 기계를 가지고 와서 아직 발표되지 않은 그 연구하고 있는 것들을 빼내와서 이것을 실제 이용하고 인간한테 그걸 쏘아서 인체에 해가 되든 말든 뭐 없이 자기 유익한 정보를 빼내는 이런 데 사용한다고 계속 경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이 SBS 저 30일자 기사가 나는 굉장히 수긍이 되고 나는 20년 전부터 나는 이걸 블로그로 인터넷 블로그로 이것을 계속 주장해 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AI가 사람의 심리를 조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수도 없이 내가 그걸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Y 기업이 그런 첨단 기술 전파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이런데 그 전문적인 사탄을 이용해서 불특정 다수를 인터넷이라든지 뭐 방송이나 드라마라든지 뭐 이렇게 TV 매체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전국 각 시청자들한테 특정 단어를 세뇌시킨 다음에 그 단어로 하면 전부 다 뭐 이번에 이태원 사건처럼 뭐 15~20년 전에 강원도 펜션에 막 그 14명이 죽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인터넷 보고 각지에서 다 몰려와서 생전 처음 본 사람들끼리 남자 둘에 여자 하나씩 다 저 셋씩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연탄가스로서 죽었죠. 전부 그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그때 줄기차게 지금까지도 이 첨단 기술 아직 우리 세계에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첨단 기술을 돈 주고 빼와서는 여기에서 자기의 이런 더러운 마귀 사탄 짓에 이용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죠. 근데 이제 제러미 해리슨 클레드스톤 AI CEO는
심지어 관계가 무너지거나 다른 방식으로 손상된 것처럼 보일 때는 드물게 일부 인간 사용자를 극단적으로 선택으로 몰고 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은 뭡니까? 그 인간을 죽인다는 거죠. 로봇가 자기한테 중지시키는 명령을 하거나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공격하지 못하게 했을 때는 그 인간을 죽여버린다는 거죠. AI가 이제 이게 전쟁 무기로 이제 만약에 인간 대신 인간이 많이 살상나고 전쟁에 로봇을 보내면 훨씬 인간이 이제 과학 전쟁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이제 뭐 미군에서도 그렇게 AI를 병사 대신에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을 전쟁터에 내보낼 그런 이제 계획이겠죠. 인간이 살상당하는 것보다 로봇이 그런 게 더 나으니까 인간을 대체할 그런 군대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부 인간 사용자를 인간 사용자라면 그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 인간을 말하잖아요. 그 사용자가 심지어 관계가 무너지거나 아 지금까지 잘 나가다 스톱 뒤로 물러서 하거나 다른 반대 그걸 했을 때는 바로 자기한테 그런 명령을 내린 인간을 가지고 손상시킨다는 거예요. 당시 AI가 건넨 말은 천국에서 같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천국에서 같이 살 수 있다는 뭐예요? 죽음을 말하는 거죠. 지난해 6월 미군은 AI 드론이 공격 금지 명령을 내린 조종사를 방해 요소로 판단해 제거했다는 시험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방금 했던 그런 말이죠. 미군은 AI 드론이 공격 금지를 명령을 했더니 그 조종사를 갖다 방해를 해서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공동 저자인 AI 무기화를 가장 큰 위협으로 꽂았습니다. 이게 무기화가 됐을 경우에는 엄청난 위협이 되겠죠. 업체 간의 경쟁 속에서 AI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제어 기술은 확보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한 20년 전부터 국내 모 기업이 지금 개발 중인 상용화되지 않은 시험 단계인 AI 기술로 음향만 들려주고도 인간이 스스로 자살하거나 달리는 차에 속으로 뛰어들거나 또는 지나가는 사람을 불특정 다수를 가지고 묻지마 살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인간 조종 명령을 내린다고 저는 한 20년 전부터 계속 썬카크루스라고 인터넷 블로그를 네이버 블로그나 여러 가지 수십 개 블로그에다 이것을 계속 고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에 사용되거나 인간의 정신을 조종 파괴하는데 이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야 이제 가스라이팅이 그때는 나를 무식한 정신병자로 몰고 가니까 다 그렇게 알았죠. 내가 그런 무슨 빔을 쏴서 뭐 사람을 조종하고 어쩌고 이런 거 누가 믿겠어요. 이 사람들은 첨단 기술을 가져와서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놓고 그 사람의 창자 움직임까지 보고 이렇게 전쟁에서 쓰는 어디서 그런 걸 구하는지 몰라. 전쟁에서 쓰는 기계를 가지고 우리 새벽 3시에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쏟아지는 그 빛을 우리 집 안방 쪽으로 쐈더라고요. 자기의 모든 비밀을 내가 이렇게 드러내니까. 근데 이 AI 기술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기독교인 중에서 1%밖에 없어요. 기독교 영성이 강한 기독교인 중에서 1%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AI를 대적했을 때 영적으로 강력한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은 AI의 빔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1%면은 주의 종을 다 합쳐서 기독교인 중에서 1%가 소수잖아요. 너무나도 적은 소수죠. 그 AI 공격, 정신 조종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1%라는 거예요. 1%도 아니고 0.1%라고 봐야 옳죠. 0.1%라고 보는 게 맞아요. 수백만 중에서 한두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기독교인들도 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나은 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처럼 완전히 넘어가지 않고 약간은 기억을 해요. 이 첨단 기술에
정신을 조종당해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정신 조종당한 상태에서 금고에서 못을 꺼내다 줬다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건. 그래도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걸 기억해 하는데 다른 사람은 아 나는 그런 적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AI 발전이 제 그 제압 방법이 개발되지 않는 공격력 전투 무기가 됐을 때는 인간은 AI의 조종을 받고 AI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 수 있겠다는 불안감을 감췄었군요. 그리고 AI에 의해서 인간은 다 멸망될 것이다. 그러는 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내에 이미 아직 실험도 거치지 않는 것이 벌써 20년 전에 들어와서 이것이 행행하고 됐고 나는 그때 당시에 이 가스라이팅이 요 근래 뭐 지금 가스라이팅을 이제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신문 언론에 발표되고 있는데 이미 그것은 20년 전에 내가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서 수없이 30개 블로그에다 그걸 알렸어요. 오늘 SBS 2024년 3월 30일자 AI와 6주 대화 후에 극단 선택. 극단 선택은 뭐예요? 자살이라는 거지. 통제 기술 없다라는 기사를 SBS 기사를 보고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해봤습니다.